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하는 국내 증시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그 부담감이 계속 커져나고 있고요. 금리도 인하 사이클이 아니라 금리 인하하기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걱정까지도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팔자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래소 안에서 기관만 200억 원대 순매수 우위고요.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 빠져나가죠. 개인 기관을 사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자입니다. 선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어떤 종목 사는지 순매수 리스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요, SK텔레콤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자금이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 AI 소프트웨어의 인프라죠. 통신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같은 종목들이 계속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배당의 매력도도 있죠. 변동성에 대비해서 방어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통신주 두 종목이 외국인 순매수 탑10 리스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순매수 리스트에 네이버도 계속 빼놓지 않고 사들이고 있는 외인 기관입니다. 15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두 달간의 회복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구간에 어떤 대응 전력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됐던 조선, 방산, 전력설비들 최근에 조정 나왔다가 오늘은 또 조선 그리고 전력설비 일부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두산에너빌리티 눈에 들어와 있고요. 기관 순매수 리스트도 확인하시죠. 자, 기관들 가장 많이 사는 종목 네이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띄우면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연말 흐름부터 내년도의 흐름까지 전망 한번 체크해보죠. 2차전지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또 다시 한번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차전지 모멘텀 조금 바뀔 때가 되었나라는 긍정적인 평가 나오는데요. 모르죠.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부터 내년부터 집권을 하게 됩니다. 되면 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쪽이라서요. 알테오젠은 어제 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하고 오늘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들 오늘도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죠. 아, 외국인 순 매도 리스트도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을 좀 팔고 있어요. 어제 그 미국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데다가 관세 부담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장중 2, 3% 안팎의 하락세 연출되고 있고 장비주 안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매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관 순 매도도 역시나 반도체 투톱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고요. 사실 이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3% 정도 하락하는 데 비해서 지수는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지만 어쨌든 반도체 향방은 지금 체크 중요해 보입니다. 2차전지 안에서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는 팔고요.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은 담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눈에 띕니다. 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까지 트럼프 수혜주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오늘장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는 그 관세 폭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요.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중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반사이익 얻을 수 있는 전력 설비도 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근데 이 관세 부과 얘기가 사실 국내 증시엔 좀 부담이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했을 당시에도 관세 때문에 증시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미증시만 잘 갔어요. 관세 인상 품목,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그다음에 이런 광물 쪽, 의료 제품까지 전부 다 이게 다 이제 국내 증시 종목들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이라서 이런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지금 불확실성에 점점 더 그 무게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머스크가 지배하는 증시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피해가 되는 섹터, 수혜가 되는 섹터 계속해서 이제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하이스, 삼성전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칩스퍼 폐지 이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였던 트럼프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게 되면서 지수 상승에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삼성전자 하이스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서 이제 산타랠리 여쭤보신 상태 좀 많은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지수보다는 뭐 개별들 종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트럼프 수혜주 중심이었던 순환매 대응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쨌든 관세 이게 또 부각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장이 반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2018년이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2018년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2019년에 넘어가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차라리 미리 매를 맞는 게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올해 증시 전반적으로 뭐 전반적이라기보다는 하반기만 보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차라리 뭐 트럼프 관련된 악재들이 올해 증시에 다 반영이 되고 내년에 가서는 소위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안도랠리가 나오게 된다면 또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내년에 가서 치임하고 난 다음에 과거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내년 증시에 발목이 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선되고 난 이에 올해 12월 달까지 그냥 다 반영을 시키고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도렐리가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 네네. 그때부터 안도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차라리 미리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네네. 것이 낫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요. 테마만 가는 장이거든요. 그쵸? 근데 많은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네. 낙폭 과대주를 사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연기금이 실제로 그런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네. 11월 달에 지금 1.8조 원 베팅했고 다음 보시면 낙폭 과대인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무리 낙폭 과대다. 센티는 뭐 깨지지 않았으니까 뭐 사도 된다라고 하지만 워낙에 테마 종목들만 가는 장이다 네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맞을까요? 테마인가요? 낙폭 과대주인가요? 낙폭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낙폭 과대라기보다는 네. 지수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아, 연기금이 네. 시총 큰 종목을 그렇죠. 삼으로써요? 삼성전자 4,600원 매수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낙폭 과대보다는 지수 방어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삼성전자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지수가 하락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추가 하락이 제한되게 되면은 증시도 마찬가지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연결고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낙폭 과대 뭐 그런 부분도 맞겠지만 저는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낙폭 과대보다는 지수 방어 이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금이 어마어마한데 연기금은 테마주를 사면 좀 그렇잖아요. 일단 미래를 보고 말 그대로 낙폭 과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 쓰나미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트레이딩을,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국민들 연금으로 이제 나중에 지급이 돼야 될 소중한 돈인데 이거를 테마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연기금이 네. 왜 테마주를 사냐고 안 사냐고 여쭤본 것이 아니라 연기금에 따라서 저평가를 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시장 트렌드인 테마주를 살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쪽에 포트를 맞춰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기금이 왜 이거를 그 낙폭과대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얘기 다 했어요. 얘기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가볍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순환매에 의해서 트럼프 스웨즈 쪽으로 이제 테마주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이건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하자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트럼프 머스크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혜가 된다고 예상되는 종목들은 무조건 가요. 맞잖아요. AI도 그렇고 어저께 또 그 머스크가 F-35에 대해서도 비난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드론 관련 종목들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에이럭스라는 종목이 어제 갔고 그러면 그 종목을 어제 샀다라면은 오늘까지 어쨌든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전략이 맞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지금 시장은 많이 바쁘셔야 됩니다. 많이 바쁘셔야 되고 성가셔야 수익이 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머스크 관련 종목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서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좀 감내를 하시고 그게 싫다라면은 나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까 보셨듯이 낙폭과대 쪽으로 일단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낙폭과대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삼성전자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기관 순매수가 또 최근에 LG 엔솔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빠르게 성가시게 대응해야 되는 장이고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차라리 네. 낙폭과대를 보는 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 에이럭스 있네요. 마지막에 있는지 몰랐어요. 아, 네. 신규상장인데 너무 잘 가죠. 자, 네. 반도체를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그 정기 사장단 발표했거든요. 인적 쇄신으로 위기 돌파하나. 이번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기술력에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그 이제 뭐랄까요 좀 부패한 네네. 그런 정치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네. 이제 싹 교체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을 자극시켜줄 트리거가 될까요? 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제일 눈에 가는 건 뭐냐면 네. 직할 체제. 그러니까 직할 체제를 왜 제가 주목을 했냐면은 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했잖아요, 삼성전자한테. 네. 그래서 제가 요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직할 체제, 저것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네. 저기만 딱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일단 어쨌든 직할 체제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이 일단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뭐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파운드의 수율이 잡히고 그리고 수익이 날 때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수율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 쪽의 어떤 그러니까 호환성 검증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수율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선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직가 체제로 가게 되면서 수율을 잡는 데 주력을 하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보여줬었던 1등 프리미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일단은 2026년까지는 하이스가 HBM 부분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계속 따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앞으로 2년 내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SK하이스가 대장이나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직할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자신 삼성전자가 만약에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다시 대장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외국인 코스피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장 많이 팔았다. 물론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제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미국 네네. 칩스법 거기서 그 인텔한테는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네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는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하겠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직 보조금 못 받았는데 갑자기 네네. 재검토를 한대요. 이런 것이 좀 투심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은 웃을 수도 있는데 줬다 뺏는 거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결국 주식시장도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이게 뭐야? 왜 줬다 뺏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지금 딱 그런 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 관세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자동차 빠진 이유가 기아가 멕시코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하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칩스법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도 뭐, 이제는 선반이 될 때까지는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칩스법 우려가 계속 작용이 되다가 내년에 가서는 이런 것들도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도 반도 랠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지난주 수요일에 나오셨을 때는요. 네네. SK 하이닉스는 사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오늘은 외인 기관이 둘 다 팝니다. 반도체 투톱을요. 아직도 사도 돼요? 아니면 언제쯤 매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17만 원 이하 혹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17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가능하다 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차트상으로는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력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21선 위에 놓여 있는 상태로 계속 좀 지지력을 보이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저께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기대를 했어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아직까지 또 매도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외국인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 어지럽게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삼성전자도 추가락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조방전으로 넘어가시죠. 조선, 방산, 네. 전력설비입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로 분류가 됐던 섹터고요. 뭐 방산은 사실 진짜 매일매일 역사적 신고가에 다다랐기 때문에 좀 최근에 급락이 나오는데 조선하고 전력설비도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F-35 설계 잘못됐다. 뭐죠? 유인기를 드론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러면서 막 방산이 빠져온 사실 환화 시스템이 이쪽에 정비하고 있긴 한데 매출 그렇죠?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빠질 이야기냐라는 그러니까 평가도 저도 그 물론 생각이에요. 있습니다. 네. 그럼 방산 지금 왜 빠지는 거예요? 차익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순환매라고 말씀드리셨고 그리고 그 머스크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인이 아니라 무인 이걸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테슬라 쪽으로 뭘 적용시켰습니까? FSD, 자율주행.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투기 사업을 완전 전투기 사업을 논외로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국방에 대한 어떤 부분도 다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가 되겠고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서태평양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을 보고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어쨌든 중국 견제는 할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확장을 전략적으로 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방산과 연결 데이터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이 노이즈가 좀 짧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에 대한 어떤 폭이 상당히 많이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산 외에 볼만한 게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방산에도 LNG라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해양 플랜트라는지 조선 부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은 저는 일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는 이런 방산 노이즈가, 머스크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연유로 좀 짧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산이 차지한 영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 최근에 L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방어형 무기 이런 것들 도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일부 정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승의 어떤 차익 실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락폭이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이제 조선은 사업 다각화가 많이 돼 있어서 영향 덜 받는데 방산은 이거 하나라서 이제 이슈에 대한 영향 크게 받는다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선은 소나기, 방산은 장마. 그러면 장마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헤즈볼라도 휴전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왔고, 그럼 방산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팔아야 될지 또 신규 매수는 가능할지 이런 부분.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팔고 다시 사는 걸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은 올해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 전략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잘 보세요. 올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뭐 갔죠? HBM 필터랑 반도체 소부장이 갔어요. 4월 달부터 5월 달 넘어가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식어버리면서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5월 달, 6월 달 뭐 갔습니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 얘기 되게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5월 달, 6월 달 뭐 갔죠? 음식료, 화장품 갔잖아요. 7월 달 넘어오게 되면서 이 방금 말한 섹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폭 상당히 크게 나왔죠. 자, 7, 8, 9, 10 뭐 갔죠? 바이오. 12월 달 넘어와서 바이오 조정폭이 크게 나옵니까? 작게 나옵니까?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라든지 음식료, 화장품, 바이오처럼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일단 지금은 파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연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전반적으로 주도된 섹터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큰 폭의 어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다른 섹터가 선례를 보여도 판례를 보여줬듯이 좀 한번 조정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조선하고 전력설비는요? 잘 버티잖아요. 조선하고 전력설비는요? 그렇죠. 그쪽은 좀 달리 봐야죠. 달리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아요?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 일단은 조선하고 전력설비 쪽 같은 경우는 방산체는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어떤 흐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단지 방산 같은 경우는 조정부이 크게 나올 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사례를 봤을 때. 조선하고 전력설비. 크게 나오니까 그쪽은 매도하는 게 많고, 조선과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괜찮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전 최근에 전력 쪽 같은 경우는 LS 마린 솔루션. 오, 네. 해적케이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특화도 있잖아요, 그 회사. 맞아요.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선은 LNG 쪽 볼 거냐, 방산 쪽 볼 거냐 갈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새 ETF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도 ETF가 있어요. 타이거 조선 탑10도 있고 솔 조선 탑3 클래스도 있고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이제 수혜주인요. 우크라 재건을 보면 이제 휴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죠? 뭐 한폴 우 삼각 협력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SY 스틸텍 차트 보셨죠? 어떤 거? SY 스틸텍. 네, 맞아요. 한 번도 조정 안 받고 몇백 퍼센트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쪽 재건주랑 남북 경협주는 어때요? 아까 테마 그래도 트레이딩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건 한미 글로벌. 그러니까 원래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과거에 뭘로 부각됐었냐면은 네옴시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진성 TEC. 아무래도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캐터필러 쪽 그 매출 비중이 한 56%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글로벌 그리고 진성 TEC. 근데 제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롭지 않나요? 근데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따라잡아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더 하고 싶은데 시간상 우리 이사님과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